북한 김정은이 네. 미사일을 계속 발사하는데 네. 왜 발사하는 거예요? 정을 봤을 때. 김정은의 속마음. 일단은 대륙간 탄도미사일부터 시작해서 단거리 미사일부터 또 이제 얼마 전에는 모든 공군력을 동원해서 모든 이제 제트기를 다 띄웠잖아요. 네. 그런 것이 이제 무력 과시용이라고 보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제 정세 전반적인 우크라이나 이제 전쟁이 끝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자기들의 존재를 알리는 거죠. 자기들의 존재를 알리면서 이제 미국이라든지 우리나라든지 지금 우리나라 정세도 별로 좋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는 역으로 이용을 해서 자기들의 존재감을 두각시키기 위해서 그러는 것 같아. 근데 절대적으로 일단은 우리나라를 쏘지는 못할 거라는 거. 그리고 그 전에 이제 한미 연합훈련이라든지 이제 그런 한미일 연합훈련도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자기들이 좀 불안한 것도 많았을 거야. 왜냐면 이게 뭉쳐버리게 되면 자기들이 어떤 그게 있다 하더라도 자기들 무력 과시를 한다 하더라도 무용 지물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아직 건재하다, 살아있다, 이만큼 기술력이라든지 이만큼 무기화가 되어 있다 라는 거를 그러니까 우리를 건드리지 마라 라는 하나의 이제 호기로운 그거죠. 그래서 일단은 불안하기는 저도 솔직히 말해서 불안은 많이 불안해요. 오늘도 전쟁 나는 거 아니야? 내일도 전쟁 나는 거 아니야? 근데 전쟁이 그렇게 쉽게 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김정은은 그러면 계속 쏠 것 같아요? 당분간은 자기들이 원하는 걸 찾기 위해서는 계속 쏠 것 같아. 일단은 핵실험이 아직까지 정형적으로 진행이 된 건 아니지만 진행을 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인 거죠. 탄도미사일 쏘고 하는 것 또한. 그거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핵무기를 만들고 핵을 이제 발전시키고 개발을 하기 위해서 무기화해서 개발하기 위해서 하나의 과정이에요 지금 이게. 그래서 그거를 정당화하게 만들기 위한 두 가지 조건이 있겠죠. 핵 개발에 대한 정당화, 또 두 번째는 우리 북한이라는 나라는 무기체제에 대한 우리가 안정되어 있고 이만큼 국방력이 뛰어나다, 그러니까 날 건드리지 마라 라는 호기, 두 가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김정은은 무슨 생각을 갖고 있을까? 정은이요. 일단은 뭐 생각이라기보다는 남한테 과시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북한 정세도 너무 좋지 않기 때문에 인민들한테 이만큼 우리나라는 인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만큼 자주 국방력을 높이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달래기 위한. 그런 마음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과 어떤 대화 물꼬를 트기 위해서 나 건드리면 이렇게 돼버리니까 더 이상 날 건드리지만 지금 장거리 탄도미사일 같은 경우, 대륙간 탄도미사일 같은 경우는 강까지 타격할 수 있는 그것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섣불리 나의 신기를 건드리지 마. 나한테 조건을 좀 맞춰줘. 이런 부분들이 많죠.